지난 주말 새 강남의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, 꽤 논란입니다.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?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?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? 오늘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?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이 20대 여성 묵묵부답.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, 그리고 100m 가량 더 간 뒤 멈춰섰고, 저 화면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빨랐어요.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, 사실 이게 더 논란거리였던 건 그 배달 기사를 치게 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데 더 공분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차가 부서진 상태로 봐서는 충격이 정말 심했고, 배달 기사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정말 현장에서 혈흔이 정말 흥건할 정도였다고 하는데, 예. 그런데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구호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.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엄마랑 통화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징징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요. 뭐 일각에서는 욕설까지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게 물론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물론 놀라서 뭐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라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, 예. 우리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.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, 예. 그런데 이 여성이 유명 DJ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유명 DJ였다고 하는데, 더 문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이 여성이 사고 직후에 했던 무책임한 행동과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여론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어머니의 말이 맞물리면서 더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구속될지 말지 한번 보겠습니다.